제가 아는 어떤 축구단도 새벽 4시에 모여서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때밖에 축구장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건 축구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인 야구단이 2만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야구장은 단 359개밖에 되지 않죠. 2015년 말 통계를 보면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2만 2천 개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 중에 75%가 간이 체육시설이라는 겁니다. 이런 풍경 많이 보셨죠? 동네 뒷산이나 강변에 만들어 놓은 간이 체육시설입니다. 이런 곳에서 솔직히 제대로 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도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예고된 암울한 미래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없겠죠. 국가도 개인도 의료비 부담에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많은 나라들이 해온 고민입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의료비나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스포츠복지입니다. 스포츠복지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므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스포츠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복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시 말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 병원에 가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진국들은 스포츠 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